2025년 삼재에는 무슨 띠일까요? 해묘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5년 삼재가 들어오는 띠가 무엇이며 이 삼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삼재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삼재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지, 아니면 삼재 때 죽을 만큼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삼재란 무엇일까? 이 삼재는 동양 철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9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세 가지의 재난을 의미합니다. 이 재난은 화재, 수재, 풍재로 나뉘어지며 각각 물, 불, 바람과 관련된 재앙을 뜻합니다. 이 삼재에는 들삼재, 늘삼재, 날삼재, 이 들삼재는 들어오는 삼재, 늘삼재는 눌러 앉아있는 삼재, 그리고 날삼재에는 나가는 삼재, 이걸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각각 첫해, 둘째해, 셋째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화재, 수재, 풍재란 이 화재에는 불로 인한 재난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화재사고, 그러니까 어떤 산불이라든가 전기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거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죠. 뭐 좀 더 이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건물의 화재나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재는 물로 인한 재난을 의미합니다. 홍수, 폭우, 해일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2023년도 7월이죠.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도에서 폭우로 인해서 미호강 둑이 터지면서 지하도에 물이 잠겨서 피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재입니다. 풍재, 바람으로 인한 재난을 의미합니다. 태풍, 강풍, 토네이도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건물이 파손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5년도 이 삼재띠, 이 25년의 을사년이죠. 을사년에 토끼띠, 양띠, 돼지띠, 이 삼재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사년 25년에 이 삼재가 이 세 띠가 들어오는 거죠. 이 해에 삼재가 시작이 되는 들삼재로 들어오는 해단 말이에요. 이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마십시오. 삼재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기쩡긋 하시고 네 번째, 어떻게 삼재를 극복하는지 삼재 극복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삼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굿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적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굿, 부덕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 이 삼재 기간에는요 건강운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요가를 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주의에 의한 행동을 삼가하는 겁니다. 이 사고운이 증가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 난폭운전이나 또 음주운전이나 또 안전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을 자제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삼재는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흉운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긍정적인 자기의 암시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필요시 심리상담이나 정신상담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정신건강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겠죠. 다섯 번째, 삼재는 나쁜 것인가? 여러분들 물론 삼재하고 친해질 필요는 없죠. 삼재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삼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삼재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은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재 기간 동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여섯 번째, 긍정적인 사례. 예전에 상담을 해드린 고객에게 사례를 좀 얘기해 드릴까요? 이 고객은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좋은 스카이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 쪽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다른 집들은 그 해에 뭐 장마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근데 이 집만 조금 높은 지대에 농작물 시설물들이 있어가지고 이 비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해에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죠. 이처럼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하면 피흉치길,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내 것이야, 이렇게 전화위복, 안 좋은 것을 잘 극복하면 큰 복이 누구 거요? 내 거?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삼재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5년을 맞아 삼재를 맞이하는 모든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께 힘과 용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2025년 삼재가 들어와도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서 복받는 한 해를 만들어 보십시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